뜨거운 피는 90년대 부산 변두리를 배경으로 더 악랄하고 더 나쁜 것만 살아남는 밑바닥에 있는 건달들의 치열한 생존 싸움을 그린 영화입니다. 액션! 김원수 작가가 뜨거운 피라는 소설을 완성을 했죠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하면 좀 아깝겠다. 부암이라는 데가 전바닥만한 항구예요. 90년대 초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살아남은 건달들이 작은 항구에 문턱을 들이기 시작을 하죠. 그들도 뭐 악착같이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그런 지점. 거칠고 큰 그런 바다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고요. 포장마차 같은 것도 정말 90년대에 있을 법한. 제가 생각했던 누아르 장르와는 사뭇 다른 사람 냄새나는 실적이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이 액션도 그렇게 절박하고 처절하게 어둠의 세계 얘기를 떠나서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, 이 작품 좋다. 의상에서도 그렇고 이 삶 자체에 찌들어져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추럴하게 입었죠. 대신 약간 거친 이미지는 있고 만리장 호텔 지배인 희수라는 인물이고요. 구암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실적이고 날 것 같은 느낌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렇지만 그 비극성도 고스란히 다 담아낸 배우로서 그 인생 연기가 되지 않았나. 오랜 세월 동안 구암을 이제 순화하기에 쥐고 있는 만리장 호텔 사장입니다. 어쩔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면도 있어야 되고 머릿속엔 굉장히 잔인하고 복잡한 계산도 할 줄 아는 역시나 멋지게 해내신 것 같아요. 양면제이고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용당이 딱 그런 인물이었거든요. 불안전함에서 오는 에너지 완전 밑바닥 이전 같은데 또 한편으로 좀 초월한 사람 같기도 하고 펼치는 희수와의 우정과 조직의 이익 간에서 고뇌를 하고 갈등을 나는 우리 영화의 메인 빌런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거든요. 그 흑내 역할 오디션은 수백 명이 봤죠. 보는 순간 이 친구다. 아미는 늘 친구들한테도 멋있는 친구이고 싶고 무모하기도 하고 정말 뜨겁거든요. 아미는 모든 인물들이 이유가 있거든요.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. 너도 마찬가지지 않냐? 굉장히 그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힘들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진짜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, 약간 뜨거운 그런 삶들이 담겨져 있어서 다른 작품하고 다른 재미를 굉장히 느끼실 것이다. 진짜 끝내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캐릭터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뜨겁게 달궈지는 이야기거든요. 뜨거운 피에는 땀? 그 땀은 뜨겁죠. 식으면 땀만큼 또 차가운 게 없으니까 뜨거운 영화를 맛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맛이다 이 말이야. 여기저기서 막 한번 눈물하고 좀 막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서 왕이 되거라. 그냥 개싸움이지.